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희 감독님부터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규일입니다. 다들 손수건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 안 해오셨죠? 다행이에요. 손수건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재미있게 유쾌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갑자기 선물 받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 영화가 사실 12월 24일까지 갈 걸 예상하고 연인들과 보도로 해야 되는데 관객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사실 그때까지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봐주시고 좀 홍보 여러 포털 사이트 이런 데 좀 댓글과 평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류 아벨입니다. 샘이라는 작품으로 관객분들과 이제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너무너무 설레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영화가 좋다면 옆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품에서 안면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두상 역을 맡은 배우 최준영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일반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 저희 영화 따뜻하고 정말 뭐 가족들, 친구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보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정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두상이 친구 역할을, 반성준 역할을 맡은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귀엽고 즐겁고 유쾌한 영화니까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감독님 말씀과 같이 많은 홍보 해주셔서 저희 영화 월드 무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은 영화라서 여러분들 입소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화 보시고 좋으시면 SNS 많이 올려주시고 또 오늘 찍은 사진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